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텀 프로젝트, 잘못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 팀 발표를 맡게 된 홍은기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2020년 12PR에 발표된 Detection in Crowded Scenes, One Proposal Multiple Predic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발표 준비에 김병현, 김선옥, 안종식, 이찬영 님이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논문의 개요, 제안된 접근법, 실험,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오브젝트 디텍션,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오브젝트가 중첩되어 있는 크라우디드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중첩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 기존 프레임워크로는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라우디드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고요. 이에 특화된 로스와 NMS 알고리즘을 도입하고, 결과적으로 크라우드 휴먼 데이터셋에서 90.7의 AP로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논문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크라우드 휴먼 데이터셋을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셋은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데이터를 합쳐서 약 2만 5천 장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으로,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게 이미 그 코코에 비해서 이미지당 오브젝트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셋입니다. 저자는 이런 코코나 VOC에서 소타를 달성하는 모델들이 크라우드 휴먼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첩되는 객체는 사람이면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동차면 자동차끼리 모이기 때문에 유사한 피처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인스턴스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요. 또두 번째로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복된 박스를 제거하는 후처리 알고리즘인 그 NMS를 통해 중첩된 박스가 제거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NMS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높은 리콜을 위해서 다수 생성한 중복 박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intersection over union, 즉 박스 간에 겹치는 정도를 가지고 일정 IOU threshold를 넘는 박스를 필터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게 다른 인스턴스라고 하더라도 일단 IOU가 50이 넘기 때문에 이 측정 threshold 이상인 그 박스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Multiple Instance Prediction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각 프로포절이 이게 단 하나의 인스턴스만을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 프로포절은 나이프를 예측하고 초록색은 포크를 예측하는 식이었는데 저자가 제안한 방법에서는 하나의 프로포절이 여러 개의 인스턴스, 즉 인스턴스의 집합을 예측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방법에서는 이제 NMS를 통해서 포크든 나이프든 단 하나의 박스만 살아남게 되지만 제한된 방법에서는 이제 set NMS라고 하는 그 NMS 방식을 통해서 서로 다른 프로포절에서 온 박스는 제거하지만 같은 프로포절 안에 있는 박스는 제거되지 않고 남게 돼서 결국에 포크와 나이프 둘다 남게 됩니다.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그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정답 박스인 ground truth 박스와 이제 prediction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요. 기존 방법론에서는 이런 B1이라는 프로포절이 있을 때 해당 프로포절과 이제 IOU를 기준으로 하든 bounding box ratio를 기준으로 하든 특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이제 ground truth 하나만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제 반면 저자의 접근법에서는 이 IOU가 특정 threshold 이상이면 최대 K개의 ground truth까지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proposal B1에 대해서 G2와 G3가 할당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proposal에서 이제 K개의 prediction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K가 1인 경우에 이제 기존 프레임워크와 동일한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K가 3이라고 했을 때 proposal B1에서 P1, P2, P3의 prediction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한 박스를 대상으로 이제 Earth Mover Distance라는 매트릭을 통해서 Ground Truth에 할당을 하는데요. Earth Mover Distance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두 집합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는 거리, 즉두 집합 사이의 옵티멀 매치를 찾아주는 매트릭입니다. 이는 제가 예전에 발표했던 트랜스포머 기반의 DETR에서 사용한 헝가리안 알고리즘이 옵티멀 매치를 찾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티멀 매칭을 통해서 묶인 프리딕션과 그라운드 트루스 간의 차이를 로스로 계산하는 것이 EMD 로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 P1이 G3로 가는 것보다 G3로 가는 게 이동 거리가 적기 때문에 P1을 G2에 매칭시키고 P2는 G3 그리고 P3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다음에 학습 중에 이제 백프롭을 통해서 이제 현재 매칭된 쌍 간의 차이가 더 줄어들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퍼런스 타임에 기존의 이제 나이브 NMS가 아닌 셋 NMS를 적용함으로써 서로 다른 프로포절에서 온 중복은 제거하지만 같은 프로포절에서 나온 프리딕션을 모두 출력함으로써 중첩된 정도가 높은 프리딕션이라도 최종 출력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제 서로 다른 색상, 그러니까 서로 다른 프로포절에서 예측한 프레딕션이 중첩됐을 때, 그냥 나이브 NMS로 박스가 이제 제거됐다고 하면은 셋 NMS에서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같은 프로포절에서 나온 박스이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고 둘다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논문에서 사용한 아키텍처를 정리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ROI 얼라인을 적용한 FPN을 베이스라인 디텍터로 사용했고요. 이제 옵셔널하게 리파인먼트 모듈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프리딕션의 개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프리시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프리딕션과 프로포저를 다시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프리딕션을 출력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예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EMD 로스 부분에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EMD 로스에서 저 P1, P2, P3가 그 제가 알,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제가 알기로는, 프리딕션에서 적의 각각 P1이 G1을 의미하고 P2가 G2를 의미하고 P3가 G3를 의미한다라는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제 말에 틀린 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 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발표 자료 중에 네. P1이랑 지금 그림에서 P1이랑 G2가 아이오유상으로 G1보다 훨씬 더 많이 겹쳐 있으니까 P1이라고 예측한 것을 P1이 아니라 G2와 이제 로스를 계산하도록 바꿔준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G1이랑 그러니까 P1이 최초의 G1을 프리딕션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프리딕션 전에,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절 단계에서 이 프로포절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일정 아이유가 이상이면은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디텍션을 해야 될 이제 뭐 의무를 이제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이 프로포절이 생성한 프리딕션이 결국에 그라운드 트루스와 매칭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프로포절이 생성을 하는데 그 프로포절 1이 꼭 그라운드 트루스 1과 매칭이 처음에 되었던 거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그냥 약간 인위적으로 P1, 2, 3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EMD 로스에서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건 그러면은 그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 디텍션의 로스에서도 퍼스케이션에 대한 로스와 리그레션에 관한 로스가 둘다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거 그냥 이제 K겔을 시그마 이제 썸을 취해가지고 이제 파이의 미니멈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노브란 방법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못, 저도 이제 간과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그 바운딩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시킨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저도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클래시피케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고 아니면 포커노스를 쓰거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MSE나 아니면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쓸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맞나요? 그 부분은, 이게 논문상에서는 어떤 로스를 썼는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코드를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뭐든 써도 상관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저렇게 로스 CLS로 리그레션을 쓰면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라지 파이에서 이제 그 파이라는 스몰 파이라는 이제 원 변수를 하나 골랐잖아요 미인에서 네네네. 라지 파이와 스몰 파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찾아보고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에서는 총 3가지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3가지의 평가 척도를 적용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디텍션 과제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Average Precision이고요. 두 번째는 Log Average Miss Rate입니다. 그래서 이는 Pedestrian Detection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로 False Positive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Jaccard Index로 두 집합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험 전반에 걸쳐서 이제 K를, 즉, 하나의 프로포절에서 예측하는 프리딕션의 개수를 2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실험 결과입니다. 멀티플 인스턴스 프리딕션만을 적용을 했을 때, 싱글 인스턴스 프리딕션에 비해서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Set NMS Refined 모드를 적용했을 때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의 NMS 전략들과 저자가 제안한 Set NMS 간의 비교입니다. 라이브 NMS는 IOL을 다양하게 주었고요. 소프트 NMS는 이제 라이브 NMS가 중첩되는 박스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과 달리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NMS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에 비해서 Set NMS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으로 이제 K의 값을 조정한 실험이 있는데요. 사실 논문을 읽을 때 제가 이제 원 프로포절 멀티플 프리딕션이라고 말을 하고는 K를 2로 잡고 실험을 진행했다고 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K를 2로 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멀티플 프리딕션 전략은 지금 이제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 스테이지 디텍터인 레티나넷에 적용했을 때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코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는 저자가 제안한 방법론이 클라우디 디스넷에서만 잘 작동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와 같은 이런 제너럴한 데이터에서도 베이스라인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음을 증명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저자가 제안한 접근법은 이제 클라우디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데이터에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또, 투 스테이지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서도 쉽게 애드온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논의 내용으로 저희 이제 팀원들끼리 스터디를 할 때는 이게 이제 DETR의 로컬 버전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DETR이 이제 최대 프리딕션의 개수를 100개로 잡고 이미지 전체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옵티멀 매칭을 진행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인데요. 논문 제출 시점도 둘다 2020년 5월로 비슷한 아이디어가 CNN과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로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